Times. 네, 넓죠? 유쾌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넓어요? 네, 6편입니다. 6편 4, 5, 6 시리즈 SR 프리미엄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뭐 이미 점수를 너무 잘 받아서 82 완벽한 사랑, 베이스 퀄리티 소름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82.5 점수가 0.5 올랐고요. 완벽하고 깊은 사랑, 저는 5 소름 이렇게 드렸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6 소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214만 9천원입니다 4현하고는 20만원 차이가 나요. 5현으로 갈 때 12만원 오르고 여기서 다시 8만원이 올라서 4현 6현 가격은 20만원, 약 10% 차이가 납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13cm, 무게는 4.21kg, 두께 38mm, 12프레디 뚤레 95mm입니다. 이게 두께는 세 개가 다 똑같고요. 키도 똑같고 무게만 이제 목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3.37, 3.92, 4.21 이렇게 올라가고 12프레디 뒷뚤레는 76, 82, 95 이렇게 올라갑니다. 월넛 빵야빵야 메이플 탑이 들어가 있고요. 아프리카 마호가니 바디에 5피스 빵야빵야 퍼퍼러트네, 그리고 KTS 티타늄 트러스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토머신에 대해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 터스크 XL 너트 54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032130, 지금 보면은 045130이었잖아요. 032, 이게 1번 줄이 하이로 올라갑니다. 하이 C로 올라가요. 6현 뭐 구성 나올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5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더 밑으로는 완전 사도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 B 자체가 피아노에서 제일 낮은 A음 바로 위에 있는 B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 사도를 내려봐야 가청 주파수를 더 벗어나서, 그래서 6현 베이스는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립니다. 하이 C예요. 하이 C.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하이 C가 되고 이쪽이 이제 또 12프렛에서 C가 되고 그 위에서 또 C가 되잖아요. 저기가 어디냐면은 기타에서 이제 1번 줄에 8프렛 거기까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정말 넓은 영역을 케어를 하는 거죠. 네, 지판 목재 빵야빵야 바운드 빵야빵야 프렛보드에 아발론 오벌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반 지름은 400mm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에 프리미엄 프레데치 트리트먼트 들어가 있고요.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EQ에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3웨이 미드 프리퀀시 250, 450, 700 MR5S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는 듀얼 모카 버스트 플랫.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패시브에서 톤 다 올리고 먼저 들어볼게요. 되게 얇은 소리 나죠? 5현 6현으로 가면서 안 어두워져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에서 앞에 픽업 톤 다 빼고요. 자, 이제 패시브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베이스답지 않은 그런 줄의 울림의 느낌의 뉘앙스가 들리죠. 자,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와, 밸런스가 진짜 오. 그렇습니다. 줄을 이제 하이C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뉘앙스에 큰 차이를 주는, 거의 뭐 기타 치는 느낌이죠. 좋습니다. 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와. 네, 그럼 바로 드라이브도 한번. 드라이브 한번 볼까요? 1번 줄 드라이브. 네, 좋아요. 와, 이거 기타 아니야 그냥? 기타인데 그냥? 네. 뭔가 기타에서 베이스 이어지는 그런 느낌. 드랩 잘 먹네요. 좋습니다. 슬랩 한번 볼까요? 1번 줄 많이 들려주세요. 아, 좋아요. 탱글탱글하네요. 기타로 슬랩하는 그런 느낌? 네네. 그죠 그죠. 비슷한 네. 비슷한. 슬랩, 뿌띠 슬랩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메탈 반주할 때 중간에 이제 달릴 때는 완전 하이C로 올라가갖고도 솔로 한번 해주세요. 네, 반주 해보겠습니다. 빡세다 진짜. 네, CC 그 뭐 하이 솔로 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발라드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연이랑 똑같아요. 되게 진짜 기타 치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뭔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느낌. 아, 그렇죠. 중간에 어 이거 스케일 기타 스케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기타 줄이랑 좀 헷갈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반음씩 틀릴 수 있죠. 좋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밝은 완벽한 사랑. 아,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추가하시죠. 완벽하고 깊고 밝은 사랑. 아, 그렇게 할까요? 네. 완벽한 사랑, 완벽하고 깊은 사랑, 완벽하고 깊고 밝은 사랑. 밝은 사랑.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 소름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 이제 여섯 줄이 다 놀랍다는 의미에서 육성으로 소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뭐 좀 놀라면 이제 소름이 돋지만 더 놀라면은 이제 육성으로 오 소름 오.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한 줄평 이렇게 드리고요.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는 3시간 연속으로 같은 점수예요.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5연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 이번에 4, 5, 6 다 정말 적절히 잘 나왔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어. 좋아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3 종이라고요.
저는 지난 시간 오용과 저 역시 동일합니다.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 평균 82.5 해서 이 특급 사랑 시리즈는 82, 82.5, 82.5 놀라운 점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퀄리티 잘 봤고요. 다음번에 또 아이바네즈의 SR이라면 믿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456 시리즈 마쳤고요.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비스 타임스.